얼마 전에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안라이퉁을 쓴다고 생각을 하고서 파시브를 이용한 독일어로 정리를 해보는 기회가 있었거든요. 조동사? 모달리아스가 조동사 맞나? 조동사가 들어간 파시브 동사를 사용한 직무 디스크라이브 같은 거를 했는데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지금 현재 직무를 공유하기 전에 제가 이전에 한국에서 했었던 일을 독일어로 어떻게 설명했는지 공유하면은 왠지 필요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직접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아 이런 사람은 이런 일을 했는데 독일어로 면접에서 이렇게 말했구나 정도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나름 대기업에서 패션 MD를 했어요. 여성복 브랜드에서. MD 중에서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중에서 저는 기획 MD였거든요. 기획 MD를 한마디로 딱 설명하기가 사실 한국어로도 쉽지가 않았어요. 어떻게 제가 면접에서 얘기를 했는지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처음에는 회사 설명으로 시작했어요. 뭐뭐뭐는 ein kleines Konzern mit mehr als 50 Geschäftsfelder. 보통 한국 대기업들이 이렇잖아요. 사업 분야가 굉장히 많죠. 너네가 모르는 회사이겠지만 한국에서는 나름 꽤 큰 회사야 이런 거를 말해주고 싶어서 미 인더스트리, 비오메디시니쉬 인더스트리 꽤만 좀 그렇지만 Construction 뭐 이런 설명을 간단하게 했어요. 그리고 Die Model Parte reicht von Outdoor-Bekleidung bis zu Luxusmarken und hat einen Umsatz von blablabla Euro. 얘네는 유로로 설명해줘야 더 와닿으니까 저희도 한국 돈으로 설명해줘야 더 와닿잖아요. 그 정도로 해서 설명을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직무가 뭐였냐라는 질문에는 사실 기획 MD를 어떻게 영어 또는 독일어로 말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와서 저는 머천다이즈 플래너 또는 프로젝트 매니저라고 했어요. 상품의 기획부터 유통, 정말 마케팅 영업 직전까지 다 담당하는 일이니까 그게 어떤 건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 라고 했을 때 두 갈씩으로 난 펀치라인으로 준비를 한 게 Kurz gesagt, Zweig ein Vermittler zwischen den zwei Welten also zwischen kreative Leute und den Profitstreben 사실이었거든요. 디자이너와 영업 마케팅 사이에서의 여러 가지를 조정하는 일이었고 무조건 이익만을 쪼질 수도 없는 임무이면서 무조건 비용이나 수익을 생각 안 하고서 움직일 수만 있는 일도 아니어서 그 두 개의 세계를 연결하는 일이었어요. 제가 간단하게 간단하지 않은가? 아무튼 준비를 했던 거는 Meine Aufgaben waren dieses halbe Jahr das Budget zu ordnen zu den verschiedenen Produktkategorien und Modellen. In diesem Schritt entscheide ich auch, wann der Artikel auf den Markt kommen soll. 처음에 상품 기획을 하고 그 상품이 언제 몇 월 몇 주 차에 출고가 될지 결정을 합니다. 회의에서 Beispiel T-Shirts, Hosen, Röcke, Mäntel, Jacken, Accessoire und so weiter. 아 그리고 보통 das Budget ist von Management vorgegeben. 이 버젯 자체를 제가 정하는 건 아니고 그 정해진 버젯 안에서 제가 이제 티셔츠 중에서도 어떤 아티클에 더 많이 생산을 넣고 바지에는 어느 정도 넣고 뭐 이런 거를 결정하는 롤이었어요. Danach plane ich, welche Artikel hergestellt werden sollen und ich arbeite mit den Designern zusammen, um das endgültige Design zu bestimmen. Muster Sendungen gehören zu diesem Schritt. 디자이너가 디자인을 해서 올리면은 패션 업계에서 일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품평이라는 게 있죠. 품평회를 통해서 리디자인, 살리 디자인을 정하죠. 그 과정에서 생산팀이랑 같이 단가도 내고 판매가도 산출을 해보면서 비용적인 부분도 의사결정 과정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샘플 같은 경우도 여기서 굉장히 퀵으로 왔다 갔다 많이 하죠. 정말 딴소리인데 지금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여기서도 샘플 되게 주고 받아야 될 일이 많거든요. 근데 한번 급해가지고 익스프레스로 보내줄 수 없냐고 밴드 담당자에서부터 물었더니 아 그래 그럼 익스프레스로 보내줄게. 그래서 아 그래 자기가 시간 맞춰서 할 수 있겠다 이랬는데 안 온 거야 그날에.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너 익스프레스로 보낸 거 맞아? 송장번호 줘봐 어딨는지 체크해보게. 그랬더니 어 맞아 오늘 아침에 보냈어 이러고서 송장번호를 주는데 아니 무슨 하루 걸려서 오더라고요 익스프레스가. 한국에서 퀵 서비스를 생각했다가 다르다는 걸 깨달았죠. 그 다음에 As nächstes handle ich den Materialpreis mit dem Produktionsteam oder direkt mit dem Fabrik. 부자재 단가를 내고를 하죠. 보통 직접 내고 하는 거는 생산팀이 하는데 생산팀도 막 무조건 깎을 수는 없잖아요. 대기업 갑질 막 이런 이슈들이 있어서 면 좋지 않죠. 장기적으로도. 네, 그래서 그런 단가 맞추는 작업을 하고 Danach übergebe ich den finalen Auftrag an die Fabrik. 이거를 그냥 finalen Auftrag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작지예요. 작업 지시서 그거를 공장에 넘기죠. 3 bis 5 täglich. 저는 보통 3개에서 5개 정도 매일 작지를 넘겼던 것 같아요. 공장에. Wenn die Produkte auf dem Markt sind, analysiere ich den täglichen Verkäufe und bestelle ich gut verkauften Produkten nach. 매장에 깔리는 순간부터 이제 매출을 매일매일 보죠, 아침에. 아, 내가 만약에 100개를 만들었는데 지금 빨리는 추세로 봐서 이거 한 2주 안에 다 끝내버리겠다. 그러면 빨리 리오더를 넣어야 되니까. 리오더 할 상품이 있는지를 매일 결정을 해서 또 공장에다가 리오더를 넣는 거죠. Also organisiere ich den gesamten Produktionsplan und die Lieferketten. Lieferketten은 supply chain을 독일어로 쓴 거예요. 사실 근데 이런 단어 같은 경우
경우는 영어를 섞어서 써도 다 그냥 직장 생활인 경우에 다들 이해를 하죠. 그런데 그래서 이게 사실 약간 트릭이기도 한 게 독일어도 모르겠으면 그냥 영어를 섞어서 쓰는 거예요. 근데 보통 독일어 단어를 쓰는 게 더 고급 표현? 이라고 합니다. Ich koordiniere die Aufgaben für jede Abteilung und kommuniziere zwischen den relevanten Stakeholdern wie Verkaufs-, Marketings- und Produktionsabteilung. Relevante Stakeholdern. Ja, Stakeholder도 사실 영어죠. 사실 이게 Interest Group이라는 독일어 단어가 있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영어가 생각보다 잘 섞여서 나와요. 왜냐면 그리고 약간의 데이터 분석이랄까? 이런 일도 했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서 추가적으로 넣은 이야기가 Als ich den Umsatz analysiert habe, habe ich eine Theorie zuerst gestellt. Danach habe ich die geprüft mit den echten Daten. 왜 이게 잘 팔렸나? 뭐 때문에 잘 팔렸나? 그래야 다음 시즌 아니면 빠르게는 정말 뭐 다음 달에도 적용을 할 수 있으니까. Zum Beispiel, warum ist dieser Artikel gut verkauft? Aufgrund seiner Farbe, seines Stils oder der Tatsache, dass eine Promi oder eine Influencerin ihn getragen hat. Wenn die Daten zeigen, dass die Rotartikel gut verkauft waren, habe ich untersucht, ob es einen globalen Trend, der einen anderen Grund dafür gab. 빨간색 아이템들이 엄청 잘 팔렸다. 그러면은 그게 정말 어떤 이유가 있어서인가 아니면 그냥 전체적으로 글로벌 트렌드가 있어서인가. 한국 패션 쪽에서 뭐 다른 뭐 뷰티나 라이프스타일이나 비슷하겠지만 식품까지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연예인들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아요. 이 트렌드와 구매가. 저는 사실 TV를 잘 안 보고 TV를 보고서 예쁘다라고 생각을 해도 이게 어디 거지? 사고 싶다! 사야지! 까지 가는 경우가 거의 없어가지고 몰랐는데 정말 그렇게 구매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Ebenso war meine Aufgabe die Mischung als qualitative und quantitative Analyse. 이게 제가 나름 간단하게 설명한 패션 회사 기획 MD의 롤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갑자기 생각나서 만들어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바로 다음이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이커머스 패션팀에서 하고 있는 일을 어떻게 문법적인 요소를 넣어서 passive를 써서 설명을 했는지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